서울 한강 뚝섬에 대형 잡벌레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지하철 7호선 자양역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한강 이야기 전시관이 바로 잡벌레이다. 약 130m 길이 직선 통로를 비롯해 곡선 형태의 실내를 모두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2298제곱미터나 된다. 2024년 올해 5월에 개관한 이 전시관은 생김새가 마치 자나방의 애벌레인 잡벌레와 유사해 잡벌레라는 애칭이 붙었다. 이 전시관은 한강 이야기를 총망라한 유일의 전시관이다. 한강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역사의 중심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한강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해 한강의 가치를 본격 조명하고자 한강 이야기 전시관이 조성되었다. 전시관의 1층은 한강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2관은 한강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관으로 들어가 본다. 들어서자마자 한강의 물줄기를 연상시키는 긴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반세기 넘게 자연과 도시, 사람을 이어온 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한강의 중요성을 조망한 한강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다. 한강은 지난 5천년 동안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강은 이동과 수렵, 채집의 중요한 공간이었다. 썰매 타기, 얼음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서울의 수도물 이름인 아리수는 삼국시대 한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전시실은 역사적인 통찰력 그 이상을 제공한다. 특별 전시 코너도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구현할 미래의 한강,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려보고 시민들이 직접 찍은 아름다운 한강 노을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강의 섬 이야기 코너도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한강의 변하는 물줄기를 따라 한강의 섬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했다.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섬을 하나씩 마주하도록 연출한 전시 공간에서 한강 섬의 숨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관의 미디어 한강에서는 한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고 플레이 한강에서는 한강을 소재로 한 게임, 음악 감상,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 한강에서는 한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모아놓았다. 1관과 2관을 지나면 시원한 한강 풍경과 뚝섬 한강공원을 조망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다. 1층 한강이야기 전시관과 더불어 3층에는 한강이야기 라운지도 조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의 랜드마크가 아닌 서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활기찬 문화 휴양 공간이다. 박물관처럼 나열된 한강 이야기가 아닌 한강공원에서 장소의 특성과 체험관을 활용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시간이 되면 놓치지 말고 한강을 즐겨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